구독,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은 문방구의 엑스맥스 엑스맥스 자가 정비기입니다. 앞뒤 브레이크 플루이드 교환과 엔진 오일 교환이 주 작업 내용이 되겠네요. 대략 한 만 몇천 킬로를 탔는데 많이 더럽습니다. 그죠?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플루이드 이거는 소모품으로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. 탁도 오염도 눈으로 보이는 그런 색깔도 있지만 수분 함유량 뭐 고성능 브레이크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브레이크를 어떻게 지고 다녔냐에 따라서 색깔은 좀 변합니다. 캘리퍼에 바로 다이렉트로 패드에서 온 열이 캘리퍼로 전달되고 캘리퍼에 전달된 열은 브레이크 플루이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쉽게 변질이 옵니다. 피 같은 내 파츠 클리너 막 팍팍 쓰고 있습니다. 오일이 2리터 하고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 두통하고 비커에 한 400cc 정도 되는 오일을 추가로 준비를 해줍니다. 주입을 하고 질질 흘리네요. 오일을 떴으면 시동을 걸어봐야겠죠. 시동 걸어서 확인하고 오일 리셋 그리고 오일 레벨 정량 확인 끝! 정량